안녕하십니까, 박주성 코치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유튜브를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제가 배운 거를 다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이유를 대고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가장 보람이 있었고, 제가 뭔가를 배울 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운 거를 정리하는 차원도 있고,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유튜브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그 운동 스킬, 피지컬 스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 스킬, 피지컬 스킬, 아니면 모터 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피지컬 스킬이 어디에서 명령이 되고 실행이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네, 바로 우리 뇌에서 시작이 됩니다. 뇌 안에 있는 그 뉴런 신경 섬유들의 연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운동 스킬이 실행이 됩니다. 보통 뉴런이 600억 개에서 1000억 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핸드 스윙을 하면은 이 그립을 잡는 뉴런이 있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뉴런이 있습니다. 손목을 세우는 뉴런이 있습니다. 공 거리를 맞추는 뉴런이 있습니다. 면을 만드는 뉴런이 있습니다. 피니시하는 뉴런이 있습니다. 밸런스를 잡는 뉴런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많은 뉴런들이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면은 그 역할에 연결에 의해서 그 운동 스킬이 창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 기술이 실행이 되는데, 이걸 뉴런 파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뉴런 파이어는 우리가 한 번 실행했고, 그 다음에 두 번을 연속해서 똑같은 거라면요, 3,000배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포핸드 칠 때 너무 어렵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로봇 같습니다. 로봇인데, 공도 잘 못 맞춥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뉴런 프로세스가 이 많은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시간에 아직은 그 스피드가 빠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뉴런이 파이어의 프로세스를 이해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계속 반복이 하면은 되게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가르치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피지컬 트레이너들 아니면 다른 스포츠 인스트럭터 분들이 항상 이제 선수들한테나 이제 학생들한테 계속 반복 훈련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다른 걸 배울 수 있거든요. 그게 이 그 뇌 프로세스가 그렇게 뉴런 파이어가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되게 어려운 동작도 계속 되풀이 하다 보면은 손목 세우고 그립 제대로 잡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그리고 거리 맞추는 것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거리 맞추는 이 눈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뉴런 프로세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작들이 뭐 몇백 번, 몇천 번, 아니면 많으면 만 번 이렇게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엄청 빛의 속도로 빨리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수들처럼 그 복잡하고 디테일한 동작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보통 동호인분들이나 선수들이 내가 좋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바로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한두 개밖에 안 돼. 근데 만약에 랠리 실제로 하면은 공 오는 것도 계산해야 되고 내 밸런스 잡아야 되고 모든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이게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연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뭔가를 배울 때는 그만큼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고 되게 빠른 프로세스가 될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나 운동신경이 좋은 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들은 사전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운동을 많이 안 해도 그 단계가 그 프로세스가 빠르기 때문에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배우는 방법과 기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훨씬 간단하고. 근데 운동 안 하신 분들이나 좀 배우는 방법이 다른 분들은 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꾸준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유튜브의 방향은 제가 계속 그동안 배우고 공부하고 아 나한테 좀 영감을 줬던 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아 이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네. 그리고 저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고 싶고 복습하고 싶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좀 필요한 내용도 제가 이제 같이 섞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유튜브 할 때 많이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그때 많이 저도 감사함을 느꼈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 기분을 또 느끼고 싶어서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 편집이 좀 솔직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면은 편집하는 기술과 시간도 빨라지고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퀄리티가 예전보다 좀 떨어지고 아니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점점 좋아질 거니까 좀 일단 콘텐츠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가 반드시 올릴 테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보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